빵시점. 하이. 잠깐 켜봤어요. 와, 뭐야, 이거 머리카락. 뭐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냐고요? 아이스크림? 근데 투어 들면서 빙수랑 뭐 화채 이런 거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김사부가 뭔데요? 아, 얼굴 보여주는 건 괜찮은데 요즘 삼각대가 없어갖고 팔 아플까봐. 그러면은 적당히 들고 있다가 팔 아프면은 다시 빵시점 할게요. 지금 정말 애니만 보네. 애니 도 보는 거죠. 오늘 지금 좀 화장 지워갖고 약간 얼굴이 조금 싱겁게 생겼습니다. 애니 보는 사람은 다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라던데, 뭐 틀린 말은 아닌 듯. 근데 내 인생 데이터 경험상 애니 보는 사람들은 다 착하긴 해요. 살 빠졌다고요? 근데 체중 재봤거든요? 그렇게 막 별로 안 빠졌어요. 아, 닫으니까 더 불편하네. 감기 안 걸렸는데? 졸업사진 컨셉 추천해 달라고요? 이제 슬슬 졸업사진 찍을 땐가? 졸업사진 보통 언제 찍지? 너무 너무 이른데? 아직 멀지 않았나? 근데 졸업사진 저는 그냥 평범하게 찍었거든요. 근데 하나쯤은 이렇게 좀 재밌고 특별한 거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 제 친구들은 좀 재밌게 찍었는데 저도 약간 조금 뭐라도 해볼까 싶기도 하고. 다음 생에는 재밌는 거 찍어야지. 저 이제 한 12시쯤 되면은 슬슬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은 공연이 좀 일찍이거든요. 그래서 일찍도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못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알려달라고요? 편의점 아이스크림에서는 비비빅이 제일 맛있는 듯? 비비빅이랑, 하겐다즈? 근데 하겐다즈 너무 비싸갖고. 제넨베리도 맛있음. 왜? 비비빅 무시하지 마셈. 맛있는데 왜요? 금발이 그립다고요? 나도 근데 금발 좀 그립긴 하다. 탈색모 중에서는 금발이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해봐야지, 금발. 근데 지금은 흑발로 있을래요. 왜냐면은 머리가 너무 상했어서 더 이상 탈색모 유지를 못했었어. 나도 근데 금발 다시 하고 싶긴 하다. 감기 안 걸렸는데 목소리 이상한가 지금? 다들 감기 걸렸나 물어보시네. 지금도 라이브 머리 하는 거 보니까 완전한 흑발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색이 빠진 것 같죠? 비염 때문에 비염 아직 좀 있긴 좀 코가 조금 막혀 있기는 해요. 조금 너무 토끼 같아.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이제 그 콘서트 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스케치북으로 수빈아 넌 뭐야? 1번 토끼, 2번 사무애들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2번 사무애들을 골랐거든요. 근데 고른 이유가 사실 그 오늘 이제 라이브 제목도 토끼 이모지로 해놓긴 했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토끼 닮은 건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살면서 그 강아지상이라고 생각한 적은 많은데 토끼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모아들이 다 토끼 닮았다고 해주니까 그냥 뭐 토끼라니까 토끼 하지 뭐 그냥 그런 마인드로 이제 토끼 이모지 고른 건데 잘 모르겠어요. 토끼 닮은 건지는 저는 약간 강아지상에 좀더 가깝지 않나. 울었어? 눈이 왜 이렇게 부어 보이지? 그냥 부은 거예요. 원래 잘 부어요. 내일이 마지막이어서 쓸쓸하다고요? 그니깐요. 일본 투어를 거의 한 3주 정도 했나? 꽤 그래도 오래 했는데 벌써 내일이 마지막 공연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공연이 8번 있다고 듣고, 8번 이거 쉽지 않겠다. 굉장히 긴 도전이 되겠구만 했는데, 8번이 금방 끝났어요.
수빈이는 덤머가 좋아, 깐머가 좋아? 반반? 원래는 무조건 덤머였는데, 요즘은 깐머도 좋고. 근데 깐머가 약간 복불복이에요. 이제 깠을 때 예쁜 날이 있고, 깠을 때 별로인 날이 있고. 근데 덤머는 약간, 이게 항상 이제 평균치가 높으니까. 동생이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여동생이나 남동생? 뭐야 이거? 손에 이상한 게 붙어있네. 동생이 있으면 어떡할 거 같냐고요? 모르겠어.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벗어났지만, 저는 그 모든 친척 사촌 다 합해갖고 이제 친가 외가 어디를 가도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막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막 설날 추석에 막 모이고 이러면은 동생이 아무도 없고 다형 누나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막내 중에 막내로 자랐어갖고 제가 동생이 있다는 거를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동갑인 친구들 많고 이제 좀 형인 친구들도 좀 있는데 동생인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좀 동생들을 조금 어색해 한다 해야 되나? 난 약간 나를 조금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표현해야 되지? 좀 이렇게 좀 막대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나? 그좀 나를 이렇게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는데 동생 친구들은 막 저를 되게 막 깍듯이 대하려고 하니까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멤버들 동생들은 저 깍듯이 안 돼서 괜찮아요. 걔네는 뭐 그냥 거의 친구 먹었죠 뭐.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약간 그... 아, 아니다. 너무 아니, 이거... 됐다. 라이브 방송에 필터가 있냐고요? 있더라고요. 이거 되게 생각보다 여러 개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기타 치는 거 부럽다. 나도 기타 치고 싶다. 아, 나도 기타 배우고 싶은데. 내일 몇 시에 일어나냐고요? 혹시 내일 스케줄표를 아직 안 봐갖고. 뭐야, 귀여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타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제 진짜 기타 코드 잡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요즘 그냥 영상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일렉 기타 잘 치는 분들 영상.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원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제가 약간 데뷔 초까지만 해도 이제 악기 다루는 남자들 중에서는 피아노 치는 남자가 제일 약간 멋있다, 좀내 로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렉 기타 치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갖고 이 로망이 생겼어요. 남자의 로망, 일렉 기타를 아주 기깔나게 치는 남자가 되어야지. 범규한테 배우라고요? 안 그래도 일렉 기타 친다 일렉 기타 친다고 했을 때 범규가 형 저한테 배워요 그래갖고, 그래 뭐 가르쳐 줄수 있어 해서 뭐아뭐 저한테 배워요, 제가 뭐 알려줄 수 있어요 막 이래갖고 알겠어 했는데, 그때 제가 범규랑 이제 의전팀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차를 타고 퇴근 중이었는데, 의전팀이 막아 근데 수빈 씨 일렉 기타 안 어울린다고, 할 거면은 그냥 이제 통기타 치라고, 그게 약간 수빈 씨 이미지랑 어울린다 이랬는데, 막 범규가 옆에서 맞다, 이제 형은 뭔가 일렉 기타보다는 좀더 어쿠스틱한 쪽으로 가야 어울린다 이러면서 둘이서 막 저의 일렉 기타 비하 발언을 막 하길래, 제가 알아서 한다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일렉 기타 해야 돼. 일렉이 제일 멋있어. 위버스 하트가 입체적으로 바뀌었다고요? 하트 한번 써주면 안 돼요? 바뀐 건가? 내가 눈썰미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원래는 어땠더라?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어린이날에 뭐할 거냐고요? 어린이날에 리허설 하네요. 저는 투어 리허설 합니다. 일본 푸딩 먹었냐고. 근데 저 푸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푸딩 뭐라 해야 되지? 먹어본 사람 있어요? 생긴 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막상 먹어보면 조금 배신감 되는, 생각보다 이 보기보다 좀 맛없는, 약간 그 뭐랄까 지하철에서 파는 델리만주 냄새 맡고 이제 샀는데 실망한 거랑 비슷하다 해야 되나? 블루락 보고 있어? 제 1기까지 보고 이제 멈췄어요. 근데 제가 스포츠물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블루락은 재밌게 봤어요. 수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 종은? 저는 사모예드 일단 제일 좋아하고요. 저는 나중에 꼭 이제 모든 여건이 갖춰진다면 내가 강아지와 살수 있는 뭐 공간적이든 시간적이든 다 이제 조건이 갖춰진다면은 사모예드랑 살고 싶지만, 근데 이제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사모예드가 털도 너무 많이 빠지고 이제 썰매 끄는 견이다 보니까 산책도 진짜 미친 듯이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모예드인데, 이제 같이 살고 싶은 강아지로는
비송? 비송 그 동글동글한 얼굴이 너무 귀여워갖고. 말티즈 어떠냐고요? 좋죠. 1년 만에 라이브 들어왔다고요? 1년은 너무 오래 안 봤다. 치와와 어떠냐고요? 치와와도 좋죠. 약간 좀 나는 이렇게 좀 착한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치와와는 조금 성격이 들어와야 조금 매력이 있는 듯? 또 나는 오디가 짱이지. 오디가 최고지. 닥스훈트요? 닥스훈트도 너무 귀엽고 너무 좋은데 닥스훈트가 그 아무래도 체형 때문에 이렇게 좀막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나는 내 강아지가 이렇게 막몸 아파하고 이러는 거 진짜 못볼것 같아갖고 나는 닥스훈트는 이제 내 닥스훈트 허리 아플까봐 걱정돼. 블루락 누구 좋아하냐고요? 블루락은 그니까 이제 제가 항상 애니메이션이든 뭐 영화든 만화든 다 최애 캐릭터가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블루락은 진짜 없음. 그거는 그냥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재밌게 봤다 정도인 거지. 캐릭터가 다 별로 정이 안 가갖고 별로 막 이렇게 애정을 붙여주고 싶은 캐릭터가 없어. 주술회전 최애 캐는 옷코츠 유타. 골든 리트리버 짱 좋죠. 나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 12시 넘었는데. 근데 나도 끌어 가야 돼. 나 깔끔하게 15분 되면서 끌게요. 앵무새 어떠냐고요? 강아지 키우고 싶어. 틱톡에서 안과 선생님이 투바투 수빈 눈 예쁘다고 하는 영상을 봤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왜 웃냐고요? 아니. 내가 진짜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는데 댓글에 자꾸 나보고 범규 키우고 있잖아, 밤티즈 키우고 있잖아, 이러는데 제가 한 10분 전부터 댓글 봤는데도 그냥 이 악물고 코 악물고 그냥 안본 척하고 있었는데 뭐 아직 10분 동안 댓글을 계속 달고 있네. 어린아이의 눈 같고 정말 건강해 보인대. 그런가? 근데 저도 약간 뭐 해야 되지?
가끔씩 저 얼굴에서 약간 중고등학생쯤의 아이의 얼굴이 보인다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약간 좀 동안이고 어려 보인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약간 그냥 정말 10대 학생 같아 보일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애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수빈이는 자기가 못 닮은 것 같아. 강아지상 아닌가, 나는? 잠깐만. 앞머리가 너무 착 붙어 있어갖고. 아, 진작할걸. 이게 좀 낫지 않아요? 아닌가? 수빈아, 라이브 와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하네. 잘생긴 얼굴 보여줘서 고맙고, 내일도 잘 챙겨 먹고, 예쁜 사랑 많이 받고 와. 항상 자랑스러운 수빈이 사랑해. 나도. 안 그래도 오늘 비도 왔었고, 그리고 약간 교통 수단도 약간 좀 뭔가 되게 애매한 시간에 끝나고 이러면서 약간 모아들 이제 나왔는데 공연장에서 다 택시 잡고 있는 거 보고 조금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귀가를 잘 했겠죠? 지금 시간이면은 잘 귀가했나요? 잘했어요. 다행이다. 서울 막콘 때 막차 놓쳤다고요? 그럼 어떡해? 갈색 머리일 때 셀카 있냐고요? 있습니다. 나중에 올릴게요. MBTI 바뀌었어? 그 작년 말쯤에 한번 나가지 않았나? 작년 중간쯤 했었나? 그때 한 이후로는 또안 해봤는데 근데 제 친구들이 다니 MBTI 다시 검사해보라고 너 F 아니고 T 같다고 다막니 F 아니라고 왜 F인 척하냐고 막 패션 F 막 이러던데 그리고 약간 요즘 뭔가 약간 아이보다 이쪽에 많이 가까워졌다 해야 되나?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더 자주 검사해 볼게요. 아, 15분 되면 쿨하게 끝나고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 18분 되면 진짜 바로 끔. 끝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끌게요, 18분 되면은. 조카 선물 뭐줄 거야? 조카가 안 그래도 서울 콘서트 때 돌잔치를 했어요, 저희 서울 콘서트 때. 첫째 날이었다. 이제 첫째 날에 제 조카, 이제 제 실제 친누나, 이제 아들인 제 친조카가 이제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누나한테 선물 보냈습니다. 저는 18번 됐으니까 쿨하게 갈게요, 여러분. 빠이.